9월 23일 날 봤죠. 첫 번째 보여드리는 좋은 통. 이렇게 하면 이제 벌들 다 내려가요. 지난번에 먹이 주고 이번에 이틀 전에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먹었죠. 지금 먹이를 조금 이제 넉넉하게 주는 편이죠. 요즘 이제 이쪽에 있던 벌들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연기 뿜는 바람에 많이 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7일 됐지만 결과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11일 정도 되면 보여드리는 건데 열흘 전에 이제 준 화분은 다 먹었어요. 마이트캔 올려뒀던 거고 열흘에 한 번씩 보였었는데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빼보는 거예요. 1번 짱입니다. 완전 착봉이 좋아요 지금요. 완전 봉판이죠. 봉판. 여기 왕이 여기 있네요. 왕이 아직도 몸을 줄이지 않은 거 보니까 산란을 계속 하려는 거 봐요. 왕이 아주 크고 좋으네요. 지금 여기 다 봉판이에요. 다 봉판이고 왕은 여기 있고요. 반대편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은 다 봉판이에요. 여기 지금 다 봉판이죠? 지금 여기 다 알을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져 나오고, 보세요. 지금 알이 크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도 지금 이제 왕이 여기 있는 거니까 지금 알을 낳는 중이죠. 여기 맨 가양의 짱도 전 산란을 봤습니다. 자, 이제 1번 짱이고, 이제 봉판이었고, 지금 왕이 여기서 알을 낳고 있죠? 요 밑에 있죠, 여기? 구석에 이제 왕 확인했으니까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2번 짱 보겠습니다. 2번 짱 완전 각이네. 이것도 상당히 완전히 뭐 우회까지 완전히 각이네요. 자, 다 봉판이죠. 완전 우회까지 다 봉판이에요. 지금 월동산란을 최대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근데 각산란이죠. 지금 먹이는 우에 일부 박혀 있죠. 우에 여기가 좀 일부 이제 먹이가 조금씩 있는 건데 먹이는 게 넉넉한 편은 아니네요. 아직 산란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3번 짱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봉판 까나오고 먹이를 박는 거 같고 아직 알은 난 것 같지 않아요. 일부는 좀 알은 난 것 같은데 여기 먹이가 조금씩 박히고 있어요. 아까 두 장이 봉판이었기 때문에 여긴 먹이를 박는 것 같아요. 자, 이쪽 편도 보겠습니다. 벌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다 산란판이네요. 여기는 이제 알이 들어있어요. 여기 알이 들어있고 여긴 전부 알이 들어있어요. 지금 알이 터져 나오고 알이 좀 일부 크고 있고 여기는 좀 먹이를 조금 박았어요. 약간 먹이를 박고 여기도 지금 먹이를 박고 있어요. 위에 3번 짱은 이제 터져 나온 거네요. 완전히 봉판이 터져 나온 거네. 4번 짱 보겠습니다. 4번 짱입니다. 완전 봉판이네요. 완전 봉판이에요. 자, 모두 먹이를 약간 여기 이제 박기 시작하네요. 여기를 완전 봉판이에요. 식량을 좀 넉넉하게 준 편인데 그래도 아직 산란이 많으네요. 벌이 좋으면 산란을 양식이 있다고 해서 산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벌이 좋으면 산란을 끝까지 합니다. 요 일부가 먹이 채이고 있고 여기도 아직도 산란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알이 크고 있고요. 아직은 월동식량을 얘들이 채우려고 노력하지는 않네요. 아직은 다섯 번째 장이에요. 아직 산란에 주력하네요. 아직 월동식량보다 아직 산란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봉판이에요. 다섯 번째 장도 완전 각이네요. 완전 각봉판이네요. 다섯 번째 장도 완전 각이에요. 여기만 먹이 일부 박았고
이쪽도 뭐 반대편도 완전 각이에요. 산을 아주 잘했네요, 아주. 저도 궁금해서 이제 원래 10일 만에 보여드리는 건데 7일 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장. 여섯 번째 장은 이제 여기도 봉판이고 여기도 지금 알을 낳고 있네요. 모기는 넉넉한 편이 아니고요. 여기도 봉판이에요, 전부. 봉판이잖아요, 전부. 봉판. 아직 산란을 많이 하고 있네, 아직도. 아직 그렇게 월동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벌에 아직. 월동하려면 산란을 줄일 건데, 지금도 계속 산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직 증소는 안 해요. 증소는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산란을 봤습니다. 화분도가 많이 안 줘요. 요즘도 환삼 넝쿨 화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줘요. 이제 영상 찍은 지 이제 5일 됐는데 오늘 화분 들어오는 양을 한번 체크해 보려 해요. 지금 벌통 앞에 들어오는 거지 거의 환삼 넝쿨 화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양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양식을 하나 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1번 통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통은 첫 번째 통보다 좀 약했잖아요. 근데 이 벌통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벌이 엄청 뭉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이제 안에 상황 살펴보고 통이 좁으면 통갈이를 해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 벌이 꽉 찼네요. 벌이 꽉 찼어요, 벌이. 9월 23일 날 먹이를 주고 이번에 이틀 전에 먹이를 조금 준 거예요. 화분도 다 먹고 이제 요거 남았네. 화분을 조금씩 주기 때문에 6몇 번인데 이제 요거 하나 추가했던 거지 지난번에. 1번 장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지금 봉판이네요. 봉판이고 여기 이제 산란이 돼 있어요. 산란이 돼 있거든요. 터져 나오고 봉판 산란 돼 있고요. 왕이 여기 있네요. 왕이 여기 있죠. 아직 몸을 줄이지 않았네요. 산란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산란 한 거네요. 지금 여기다. 자, 여기도 봉판이고 옆에는 지금 산란을 했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벌보단 조금 약해요. 요것도 이제 봉판이고 봉판이잖아요. 봉판이고 화분이 좀 저장이 돼 있네. 여기는 봉판이고 이것도 완전 봉판이네. 우회까지 아주 완전 봉판이네. 여기까지 지금 뭐 완전 각으로다가 산란을 아주 잘했네. 아주 각으로다가 산란 잘했죠. 아직 숯벌도 보이죠. 여기 숯벌 보이잖아요. 그죠? 숯벌. 자, 세 번째 장. 아, 여기도 이제 산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화분이 좀 박혔어요. 요거는 점일이 좀 됐네요. 점일이 좀 되고 있죠. 아까 그거보다는 착봉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 착봉이 아주 안 좋은 편은 아닌데. 자, 이쪽에도 지금 알을 다 놨어요. 알을 다 놨고 이제 우에 먹이 받고 그랬어요. 네 번째 장. 이것도 지금 산란이 막 들어갔네요. 다 알이 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알이 많이 컸죠. 알이 많이 컸어요. 여기 지금 새알 나가고 키우고 있고 여기도 지금 많이 컸어요. 알이 여기서 까나오면서 산란을 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먹이도 요만큼 채웠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먹이가 조금씩 있는 편이네. 그래도 먹이가 그래도 이거 부족한 편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여기 다 산란판이에요. 여기 지금 새끼들 크고 있죠. 자, 여기도 지금 산란했고 여기서 이제 먹이를 이만큼 채운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먹이를 채웠죠. 이만큼 채웠잖아요. 다섯 번째 장 보겠습니다. 아, 완전 각이네요. 와, 산란 잘했네. 먹이도 위에 잘 박았고. 자, 여기도 완전히 각으로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목이네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나 추가해줬던 거 그건데 목이 채웠네요. 여기는 산란을 안 했고 목을 채우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다섯 장 정도에 산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산란을 못하는 거죠, 벌이. 그러니까 지금 다섯 장 정도만 산란하면 충분해요. 지금 이 정도 산란이면 엄청 산란 많이 한 거예요. 뭐 봉판 다 터지면 버리고 통갈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통갈이를 오늘 통갈이 좀 상황과 통갈이 하려고 했는데 아직 통갈이 안 해도 되겠어요. 다음번 볼 때 통갈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뭉치는 거 봐서 통갈이 하려고 했더니 통갈이 할 정도는 아니에요. 화분도 이제 추가해 줍니다. 요즘은 이제 먹이는 좀 넉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조금 채워나가기 위해서 먹이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이틀 전에 먹이를 준 건데 또 한 번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통 마무리합니다.